안녕하세요. 오늘은 런던 노팅힐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오픈하는 에피소드를 담은 사랑스러운 영화 러브사라 포스터에 등장하는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주인공이 들고 있는 이 디저트가 바로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입니다. 치즈케이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굽는 스타일의 베이크드 치즈케이크와 냉장고에서 굳히는 레어 치즈케이크입니다. 딸기의 계절인 겨울에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딸기 디저트. 스트로베리 레어 치즈케이크 함께 만들어 보세요. 저는 케이크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위 레시피에서 두 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의 케이크를 만드시면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딸기를 물에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따고 손질을 해줍니다. 딸기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키친타올로 닦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에이스 과자를 비닐에 넣고 잘게 부셔줍니다. 에이스 과자가 없으시면 다이제스트나 아이비 과자도 가능합니다. 무스링은 뚫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랩을 깔아서 사용해주세요. 버터는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녹인 버터를 에이스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섞어줍니다. 무스링 바닥 안에 깔아주고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해줍니다. 무스링을 둘러가며 손질해 놓은 딸기를 촘촘히 넣어줍니다. 따뜻한 크림치즈를 볼에서 풀어줍니다. 설탕도 넣은 다음 풀어줍니다. 만약 크림치즈가 너무 차가우면 젤라틴에 섞을 때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 크림치즈는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요거트는 생크림 요거트인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비해 신맛이 덜하고 우유 맛이 더 좋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레몬즙과 생크림을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때 너무 많이 휘핑해서 반죽이 뻑뻑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젤라틴을 찬물에 불려줍니다. 불린 젤라틴은 물기를 짜준 뒤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녹은 젤라틴을 반죽에 넣고 섞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만약 반죽이 차갑다면 생크림의 일부를 미리 덜어서 젤라틴과 함께 중탕으로 따뜻하게 녹여준 뒤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을 틀에 팬닝해줍니다. 윗면의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3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굳혀줍니다. 굳은 레어 치즈 케이크를 틀에서 빼내어줍니다. 윗부분에 장식할 생크림을 휘핑해 줄게요. 생크림 80g에 설탕 8g을 넣고 휘핑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텍스처가 나올 때까지 휘핑해 주세요. 비닐 잣주머니에 몽블랑 깍지를 씌워주고 윗면에 자연스럽게 짜주겠습니다. 딸기와 라즈베리로 윗면에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고 작은 꽃으로 장식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븐 디저트 처음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븐 없이도 맛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처음 케이크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